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예 매거진 엔터테이너 정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디 제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의 연예계 핫 이슈를 잘근잘근 씹어서 곱씹어보는 사세븐데이즈. 이번 주에도 연예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룹 유키스의 멤버였던 김기범 군이 탈퇴 이유에 대한 심경을 엔터테이너스의 단독으로 밝혔습니다. 그 소식을 일단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키스 탈퇴, 김기범 단독 심경 고백. 제 의지로 이제 탈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7인조 남성 그룹 유키스가 탈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3일 소속사 측이 유키스의 멤버인 김기범과 알렉산더의 탈퇴 소식을 알리며 논란이 시작된 건데요. 소속사 측에선 알렉산더의 학업과 김기범의 개인 사업을 이유로 들며 두 멤버가 유키스 활동에 지장을 미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기범은 자신의 트위터에 소속사의 권유로 탈퇴를 결정했다는 상반된 내용을 게재했는데요. 몇 번의 만남을 시도한 끝에 김기범 씨의 심경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입니다. 우선은 제가 이런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서 굉장히 죄송스럽고요. 노 메이크업으로 찾아뵈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생은 안 했어요. 네, 우선은 전 소속사는 이제 계약 해지가 된 상태고요. 2월쯤에 이제 소속사에서 멤버를 교체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우선 그 교체 대상이 저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맞다고 하시길래 뭐 우선은 멤버에 좀 더 보컬이 약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선 소속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바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동의하게 됐습니다. 왜 그래도 하필이면 김기범씨지? 네. 네, 뭐 제가 모자란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뭐 가수로서의 역량도 많이 약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뭐. 일부 유키스 팬들은 김기범의 탈퇴 소식에 대해 신형으로 알려진 SS501의 김영준과 함께 캐릭터 사업에 몰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제가 활동을 접은 시점이 이제 계약 해지가 된 다음이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근 한 달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 이제 유키스 활동에 있을 때 저만 이제 빠지게 되고 이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선 제가 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우선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랬는데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팬분들도 오해를 많이 하셨고요. 뭐 사업 때문에 이제 유키스를 안 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 그렇게 사업에 비중을 둘 거면 뭐 사업가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오해가 생긴 게 아마 그 중간에 기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김기범 씨는 소속사로부터 강제 퇴출을 당했음에도 인터뷰 내내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돌아와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뭐 7명이 아니면 유키스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선은 이렇게까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선 팬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하죠. 이제 저희를 믿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뭐 저랑 이제 산다형 유키스에서 탈퇴를 하게 됐는데 그게 참 저도 마음이 아프고 참 씁쓸한 내용이긴 하죠. 네. 뭐 제 의지로 이제 탈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뭐 멤버 교체가 돼서 유키스가 더 잘 될 수 있다면 네. 뭐 그걸로 괜찮은 거죠 뭐. 네. 연예계 선배이자 친형인 김영준 또한 동생의 이번 사건에 대해 착잡함을 드러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네, 버스를 내려버리게 되니까 형이 되게 마음을 아파하더라고요. 되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도 하시고요. 오히려 저는 괜찮은데 형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무조건 힘내라고 말씀을 하시죠. 개인적인 방송 활동은 계속 이어갈 예정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피로피로 캐릭터 사업도 우선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런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서 굉장히 죄송스럽고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탈퇴로 복잡한 심경이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란 명언을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네요.
창민가 의원이 부릅니다. 밥만 잘 먹더라.